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았는데요.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4.3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고 관광청 신설은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신항만을 조속하게 건설해서 완공 짓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신항만 건설은 제주도가 사전 타당성을 검토 중인데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추진 여부와 착공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이 내년에 문을 엽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추념식에 불참한 가운데 보수단체와 여당 인사들의 왜곡과 폄훼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족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관광청 신설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제외됐고 공약 파기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경주와 강원도도 관광청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권역 감염병 전담병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의 전당은 올해부터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지만 제주 서북권 세계지질공원센터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제주형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쓰레기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 자칫 선거용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 문제는 굴욕 자체였다며 스스로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임 1주년을 맞아 정권 퇴진을 위해 다시 광장으로 나서자고 도민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장애 학생들이 교실 부족으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의회 현장 방문에서 보다 세밀한 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유일한 특수학교로 올해 개교 17년을 맞은 서귀포 온성학교. 지하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가 한창입니다. 교사가 옆에 앉아 식사 지도를 해야 하다 보니 학년과 반별 시간차 배식은 기본. 휠체어에 탄 중증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과 같은 식탁에 앉지 못하고 입구 쪽 자리에서 따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당이 좁아 휠체어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없고 문턱 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밥 먹으러 와서 또 이제 식사 준비해서 다시 애들 또 보내야 되고 이런 턱 같은 데가 애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휠체어 특히 많이 힘들어요. 특별 활동실들이 설치된 다른 쪽 복도에는 제습기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지하에 차오르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급식실과 교실을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예산 120억 원을 들여 기존 유치원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짓고 현재 지하 급식실 공간을 놀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공사 기간 컨테이너식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해
학생 안전과 야외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놀이 공간을 확보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가상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 같은 게 금방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사로가 오히려 연기 그 통로가 돼가지고 애들 지금 공사 기간이 보니까 15개월이던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안전과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온성학교와 함께 시설 증축이 필요한 영재학교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100억 원 넘게 늘어난 247억 원을 제출했다며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계획된 예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추가 추경하는 게 추경. 감액 앞으로 이제 예산이 넉넉치 못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 이거죠. 도내 특수학교 시설 확충을 담은 제주도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내일 도의회 교육위에 상정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 식목일인데요. 해녀들이 하기 힘든 수중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다이버들과 해양 경찰이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평포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절벽 박수기정 일대. 배 위에서 준비를 마친 다이버들이 하나둘 바다로 들어갑니다. 뿌연 바닷속. 폐타이어가 모래에 파묻혀 있고 아래에는 플라스틱 컵이, 위에는 쓰레기가 올려진 산호도 보입니다. 붉은 산호가 숨쉬는 바위 사이사이에는 밧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이버가 칼로 잘라보지만 돌 전체를 올감해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려진 폐기물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또 물속에서 떠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배들이라든가 또 작업하는 해녀들, 또 스쿠버 다이버들한테 모두 다 위험하죠. 민간 다이버와 해양경찰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바닷속은 물론 해안가와 포구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뭐 폐 로프라든지 그리고 폐 타이어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들은 아마 폐 로프들이 가장 많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최대한 끌어많이 올렸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치운 쓰레기는 금세 한 무더기. 해변과 폭우 인근에서 1시간 반 동안 건져올린 쓰레기입니다. 폐 어구와 폐 타이어 등 3톤가량의 쓰레기가 모였습니다. 다이버들이 바다에서 건진 쓰레기까지 포함하면 모두 6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를 주워주나니 바다도 깨끗하고 우리 해녀들 작업하는데도 지장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마구잡이 구물이나 닭 같은 거 버린 뒤 해녀들이 걸려야 그냥 위험하지도 않고 완전 조수다게. 지난해 제주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2만 2,700톤. 하루 평균 62톤의 쓰레기가 밀려오는데 해마다 그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과 시사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 편파 방송을 해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이 공무원을 대표해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과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4월 30일 방송한 시사톡톡 프로그램에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는 겁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법의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인 활주로의 길이와 중추공항 관련 규정이 빠졌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재정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방송 내용이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외국 편파 방송을 해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으로 볼 때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MBC 이번 방송 내용이 뭐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아닌데다가 주관적 평가나 의견은 사실의 적시와는 전혀 달라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고소장을 살펴보면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울러 내부 통신망에 뉴스민과 스픽스 대구, 프레시안 등 인터넷 언론 세 곳에 대해서도 대구 MBC와 마찬가지로 취재를 거부하라는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대구시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대구 MBC 지회는 대구시의 취재 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최근 사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큰 권력을 잡았을 때 언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미리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일 텐데요. 아침 기온 15.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했고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에 야외 활동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여기에 대기 오염물질인 오존이 많이 형성되면서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정도로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 15도, 서귀포 17도, 성판악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3도, 서귀포 22도, 성산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고 추자도는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4.3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최고위원이 4.3은 격이 낮다는 등 품격 없는 발언을 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4.3이 촉발됐다는 발언을 한 태영호 의원은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위험 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손님 6명을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3분의 1이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버스 전용 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29%가 렌터카였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지난 2017년 도입돼 지난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1년여 동안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주 지역 노동단체와 정당이 쿠팡의 불공정 계약을 감시하기 위한 제주 실천단을 꾸렸습니다. 민주노총과 택배노조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은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은 택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구역 회수를 무기로 택배 노동자에게 해고를 위협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현장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결정에 대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재호, 위성곤, 김한규 의원은 제주로 이전한 지 5년도 안 된 기관을 폐지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제주를 소재지로 한 관광청 신설 논의에 참여하고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와 마사회 이전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3일 1학기 중간고사 2, 3학년 수학시험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가 출제됐고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기준 지침에는 기출문제를 재출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들의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주 평생교육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2,600여 명에게 발급되며 1년에 35만 원까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는 8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